안녕하세요. 실전 생활학습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문어 잡으러 좀 나와봤는데 문어는 안 보이고 해삼만 잔뜩 보이네요. 그래서 해삼 좀 몇 마리 건져 가겠습니다. 자, 보통은 뜰채로 잡으시지만 저는 요 낚시로 잡습니다. 한번 잡아볼게요. 바로 잡았습니다. 자, 바로 한 마리. 사이즈 엄청나네, 이거는. 우와. 오늘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치니까 해삼이 아주 잘 보입니다. 자, 저기도 한 마리 있네요. 자, 해삼. 자, 제가 이 해삼 잡는 채비는 지난번 영상에 올렸습니다. 그거 참고해 주세요. 어이, 이것도 엄청 크네, 사이즈. 원샷 원킬이네.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. 이거 보세요. 우와. 낚싯대 부러지겠네, 이거. 우와, 이거. 이거 에깅 때려서 낚싯대가. 부러질 것 같아. 이야.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, 진짜. 이야. 두 마리. 자, 또 옆에 한 마리 또 있네요. 여기 잡을 수 있나? 오, 걸릴 뻔했네. 큰일 났어. 오늘따라 사이즈가 엄청 좋네, 해삼이. 어우, 얘도 사이즈 좋습니다. 어우, 너무 커. 으아짜! 사이즈 보세요. 어마어마하네, 사이즈가. 이야, 이거 뭐, 이렇게 커, 징그럽게. 이야. 어, 이거 잡았던 거 와. 잡으셨다. 회삼. 이거 회삼이다. 아, 회삼을 몸이 잡으시는 거예요? 아, 이게 풀치기 바늘 달아 갖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어? 예? 뭘 잡는데? 풀치기 바늘. 아, 풀치기 바늘. 예.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예. 예. 바늘 그냥 두 개 담으시면 됩니다. 좀 드실래요, 해삼 좀? 하나 드시면. 예, 좀 드세요. 좀 많이 잡았으니까. 큰 거 가져가세요, 큰 거. 가져갈까요? 예, 예. 더 가져가셔야 돼요. 네? 더 가져가셔야 돼요, 드실 거. 아유, 그래도 돼요? 한번 더, 한번 더 가져가세요. 아유. 네. 네네. 오! 이야. 우와. 자, 또 한 마리. 자, 또 한 마리. 자, 낚시로 오늘 해삼 좀 잡아봤고요. 지금 바다에 보니까 해삼이 10마리 이상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아봐야 다 못 먹으니까 그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지인들 좀 나눠주고 뭐 가서 한 마리 정도 제가 맛 좀 볼게요. 아, 오늘 해삼 잡은 채비는 지난번 영상에 올렸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
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